이번에는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탄희 의원이 이제 뭐 총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출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분의 미래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건지 계속 이게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또 계속 언론에 플레이가 되는 게 기도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양반이 불출마하고 어디에 은둔하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받을 리는 없잖아. 근데 계속 받는 걸 봤을 때는 출마하지 않을까. 아 출마한다? 그렇게 보여져. 근데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. 솔직히 이분이 좀 팬층이 두텁잖아요.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람을 크게 봐. 난 향후 대한민국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아마 큰 게 인물화될 사람이야. 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? 뭐 감히 점친다면은 그렇게 보기도 해. 아 저도 개인적으로 팬이긴 한데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.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되게 잘 따지시고. 이 법이란 법관 출신이시잖아. 법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은 뭐야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정치에 나와서 또 정치라는 게 또 그 뭐 정치가 정말 뭐 재밌다는 얘기도 뭐 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걸 아마 이렇게 겪다 보니까 불출마를 하겠다 본인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정치 세계가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출마하지 않을까 싶어. 일단 이분이 좀 잘 됐으면 해요. 솔직히. 아우 나는 정말 잘 됐. 난 정말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잘 될 거로 봐. 아 잘 된다. 난 정말 잘 될 거로 봐. 크게.